저는 지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본가에 와 있는데요. 저의 추석 연휴 본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엔서분들 많이 궁금해 주셨을 텐데, 추석된 연휴의 규진이가 무엇을 하는지 오늘부터 연휴 기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을 때마다 틈틈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키친의 본가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휴 첫째 날인데요. 아까 일어나서 아침 먹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렇게 다 씻고 나왔습니다. 기초까지 다 바른 상태이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따가 12시에 집 앞 공방 예약을 해놨어요. 도자기 만들려고. 야! 그래서 제가 도자기 만드는 거에 되게 그런 거에 취미를 두고 싶어서 아침도 집 근처에 공방이 있다길래 12시에 예약을 잡고 미술 취미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따가는 지훈이랑 만나서 놀 거예요. 지훈이도 셀프캠 가져갔을 텐데 지훈이는 어떻게 또 촬영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진짜 느린 편인 것 같아요. 네. 안으로 이어준다고 생각해서 먼저 경수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18살이시면 데뷔했을 때는 네. 더 어렵겠네요. 네, 딱 데뷔했을 때 고 1이었어요. 2월 22일 날 데뷔해서. 힘들다고. 아, 귀여워. 짠. 밑단까지 이어서 어느 정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스펀지로 잘 다듬어주면 거의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요거트에서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냥 밥그릇으로도 써도 될 것 같고 크기가 적당해서.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어. 우와, 이니셜! 야! 이건 이니셜을 할 수 있는 알파벳이 있어요. 저는 기진이니까 지금 장규진 씨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뭔가 이제 기진이랑 가까워지는 기분인데요. 기진이랑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제 롯데월드를 오늘 가려고 하거든요. 롯데월드를 오늘 갈 건데 장규진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내 표소에 기진이가 있대요. 장규진이는 진짜 오랜만에 롯데월드 간다. 일단 장규진 만나서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호이! 기진이 만났어요, 여러분. 기진이 만났어요. 기진이 만났어요. 기진이랑 밥을 먹으러 왔어요, 지금. 샤브샤브.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샤브샤브.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팽이버섯 좋아하시죠? 네, 팽이버섯 언니 좋아하니까 팽이팽이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야채들 있잖아, 채소들은 네. 마,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 살짝 펴도 돼요? 살짝 펴야죠. 청경채 좋아하시죠? 어, 어떻게 드세요? 청경채 좋아하시죠? 아니 안 좋아하세요? 제가 먹으면 되니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없어요. 숙주 좀 달라고 해요. 숙주 무조건 숙주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되게 신기한 어묵이다. 신기한 어묵? 언니, 야, 이거 먹으면 좋아하죠. 두부면 두부면 무조건. 나 두부면. 무슨 약간 여기 샤브샤브 아니라 마라탕 찍은 것 같지 않아? 맞아, 마라탕 찍은 거. 이상 식감나. 근데 진짜 배추 무조건인 거 아시죠? 아, 배추요? 네. 좋아하세요? 네, 이거 근데 솔직히 무조건 배추 있어야 되는. 그래? 내가 다 먹어. 그래. 구경도 담아. 숙주까지 담아서 올게요. 기지씨. 네. 샤브샤브에는 라이스페이퍼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라이스페이퍼 드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저는 사실 라이스페이퍼를 먹지 않습니다. 진짜요? 응, 나 라이스페이퍼 안 먹어. 고기예요. 고기. 장규진이 먹을 거 1. 투하. 장규진이 대박. 먹을 거 2. 투하. 투하. 와! 고기다! 야, 맛있겠다! 성당이 한옥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 온 것 같아요. 오, 진짜 한옥마을 온 것 같아요. 그죠? 민속촌! 짠! 와! 숙주! 엄마! 와주세요! 어이! 숙주! 아, 진짜 숙주탕인. 숨이 다 죽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누구랑 진짜 배우시나요? 제가 이렇게 숙주와 버섯을 먹고 있습니다. 나 이제 한번 라이스페이퍼 제조를 해볼까? 짠. 모자이크.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진아. 네? 맛있어? 완전. 저희 귀신의 집 갈 거예요. 무서운 거 견딜 자신 있어? 자신 없어. 근데 그냥 가보고 싶어. 나 끌고 갈 수 있어야 해. 왜냐면 그때 내가 진짜 발을 못 댔어. 무슨 일이었어요? 응. 왜요? 무서워서? 응. 연습생 때 언니 갔어? 근데 진짜 무서웠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마지막으로 탄 기구가 자이로드롭인데 완전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 보여서 타기 싫었는데 하도 타서 가길래 짜릿해. 응, 근데 완전 짜릿해. 밥 먹고 있다가 롯데월드 들어갔다 쏠게요. 안녕. 롯데월드 왔습니다. 저희는 그 거울 뭐죠? 거울 위로. 제가 재밌는 거 발견하면 그때 다시 켜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배터리를 아껴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거울 위로, 지금 거울 위로 가고 있고요. 이제 배와 든든하게 탈 거예요.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왔어요. 맞아요. 재밌게 타겠습니다. 재밌게 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저희는 지금 한 시간 만에 바이킹을 타요. 다음부터는 매직 패스 끊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매직 패스 끊으려고요. 한번 타기 너무 어렵네요. 지금 이것도 지금 30분 기다린대. 아니 우리가 지금 참을성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모든 분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거의 다 다른 기구들 다 거의 지금 기존 기본 한 시간에. 맞아요. 지금 이거 타고 나서 저희 귀신의 집 갈 거예요. 귀신의 집. 화이팅. 처음 가봐 귀신의 집. 너무 떨려. 간다. 자, 지금 저녁이 됐어요. 벌써 저녁이 됐어요.
그랬죠. 왜냐? 저희는 귀신의 집을 갔다 왔기 때문이죠. 맞아요. 바이킹, 바이킹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거의 한 시간 걸렸어. 맞아. 그리고 나서 아주 순식간에 귀신의 집을 갔다 오니까 시간이 저희는 지금 어, 저거 오늘 탈 너무 예쁜데?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이거 찍어. 탈 너무 예쁜데? 진짜 동그래. 역시 추석이라 그런지 발이 너무 예쁘네요. 발이 너무 예뻐요? 네. 저거 지금 저거 너무 예쁜데? 아니 너무 신기해. 사진 찍어야 됐다. 사진 찍을게요. 뭘 찍으시나요? 달과 요 롯데 캐슬 한 장만 찍었어요. 잘했네요. 아까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사람들이. 아 많은 것 같은데. 어 뭐야 도대체? 어. 손 잘 잡고 잘 뚫고 갑시다. 어 야 조심 조심 조심. 뭐해? 어디 가지? 최대한 적은 줄을 타자. 그래. 들어왔다. 지금 해성특급 타러 들어왔어요. 소리 아시나? 마지막으로 딱 특급에 들어왔다. 지금 이 소리 아시죠 여러분? 저희 뒤에서 이제 끊겼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너무 오랜만이야. 재밌겠다. 해성특급이 이제 마지막 놀이기구.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10시까지잖아요. 응. 10시까지 하고. 근데 진짜 낮보다 훨씬 저녁에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절약됐어. 응. 그래서 우리 뭐 탔죠? 바이킹, 회전근에. 어, 회전근에, 그리고 귀신의 집, 범지도로. 범지도로랑 해성특급. 해냈다. 다섯 개 정도면 다음에는 또 매직패스를 사서 일찍 와서 하루를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귀신의 집에서 구점을 찾아야 되는데 4개 찾았는데 2개밖에 못 찾았어요. 네, 2개밖에 못 찾았어요. 하지만 그걸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해성특급까지 다 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특급 타고 올게요. 안녕. 가는 중. 지금 마감 시간입니다. 맞아요. 딱 10시까지 저희가 지금 59분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총 5개를 탄 거지. 근데 감격스러워. 오후에 온 것 치고는 저녁 시간에 온 것 치고는 많이 탔어. 집에 갈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 또 오자. 좋아요. 다음에는 매직 패스를 갑시다. 여기 왜 사람 많지? 퍼레이드? 응? 안녕. 저는 지금 앤서. 저는 지금 부산을 가는 중이에요. 아직 부산 도착은 안 했고요. 부산 도착해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앤서. 공기를 느껴봐. 와 진짜 산 대박이에요. 자 앤서도 감상해. 여기는 부산을 가는 길이야. 하이 앤서. 저는 어제 부산에 도착해서 지금 아침 6시입니다 뜨는 거를 보러. 방금 일어났기 때문에 얼굴은 보여줄 수 없어. 없고. 대박 짱 이쁘다. 보이시나요? 고양이. 했어. 제가 고양이를 발견했거든요 지금. 기진이를 발견했어요 방금. 기진아 왜 부산에 있니? 해 뜬다. 기진아 잘가. 안녕. 미쳤어. 뜬다.
진짜 예쁘다. 카메라에 이게 담기나? 아 이거 이제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쁜데? 잠깐만요 사진. 구름도 진짜 예쁨. 기진이가 등장. 냥냥이 때다. 부산 냥냥이 때. 돌멩이 돌탑 진짜 많죠. 나도 어제 여기에 쌓았어요. 내 거 어딨지? 여기 있다. 내가 어제 쌓은 거. 안녕. 아기 냥이. 둘이 싸웠나? 떨어져 있어. 안녕, 갈게. 짠, 덕수. 이 친구 이름은 덕수예요. 덕봉이 동생. 지금은 노란색 멜빵 바지랑 개구리 머리띠랑 그리고 당근 머리띠를 착용하고 이 물안경 같은 너무 귀여워. 지금 되게 덥거든요. 햇빛이 되게 쨍쨍해서 되게 더운데 덕수 되게 더울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어. 너무 귀여워. 저는 이제 나갈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부산에서 이제 떠납니다. 날씨 진짜 좋네. 딸이야. 딸이라. 카메라가 신기해. 카메라를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카메라 렌즈를. 카메라 렌즈를 눈이라고 생각한다. 말했대. 말했대. 대야. 대야? 우리 떠리는 여기 긁어주는 걸 좋아해요. 누나 이제 내일 간다고. 안 슬퍼 떠리야? 안 슬퍼? 누나 내일 가. 두유는 여기로 안 오네. 두유로 와. 두유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야. 우리야. 네. 어? 시리 말고. 제가 말 주변이 좀 없어서요. 시리 가, 별이 가.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우리 또리. 어때? 카메라에 나오는 기분이? 나갔어. 앵글 밖으로 나갔어.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 날씨가 완전 좋아요. 진짜 완전 날씨 짱 좋다면서 햇빛이랑 고구마 이모티콘 보네. 오늘은 좀 여유로워요, 많이. 어제는 상당히 많은 스케줄을 했다면 오늘은 좀 이제 어제와 달리 여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예정입니다. 이 케이스 오래오래 잘 쓰고 있어요, 아직. 그냥 너무 귀여워. 뽀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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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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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고 풍경 사진을 보내줬네. 귀여워라. 아니 지우 언니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잘 언니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잘 쓰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너무 언니 보낼 때마다 너무 지우 언니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웃겨요. 이거 봐봐요. 이거 너무 지우 언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 이모티콘 보낼 때마다 너무 웃겨요. 그러면 버블로 엔소들이랑 좀 소통을 해야겠어요. 엔소들은 추석에 뭐 하시려나? 짠! 두부찜 만들었어요. 그냥 두부로 전자레인지에 7분, 5분, 2분씩 돌려가지고 다 넣었어요. 신기해. 고소한데? 뭐 이거는 그냥 그릭 요거트에다가 히비스커스 분말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섞었어요. 일단 요 고구마 케이크라 해야 되나? 고구마 빵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 레시피는 고구마 크지 않은 한 적당한 작은 사이즈 두 개 으깨고 계란 하나 넣고 그릭 요거트 두 스푼 넣었어요. 그리고 원래 크림치즈 넣는 레시피인데 저희가 집에 지금 크림치즈가 없어서 모짜렐라 치즈 넣고 같이 이렇게 오븐에다가 한 165도에서 15분 돌렸나? 20분? 응, 20분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먹고 올게요. 널 잠을 훔쳤다 now we go far 한여름 밤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봐 Right here just you and I 오늘은 엄마랑 놀러 나왔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 중에 하나인 엄마와 함께 데이트하기 쇼핑하러 갈게.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하늘이 높고 구름 하나 없고 바람은 또 시원해요. 파티어클럭 듣기 딱 좋은 날씨다. 그러면 오늘 엄마랑 재밌게 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아. 짠. 왕고구마예요. 백화점에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왕고구마를 사왔어요. 맛있어 보이죠? 엄마! 굿! 지금 태국 음식 먹으러 왔는데요. 지금 태국 음식 먹으러 왔는데 Love Me Like This 노래 나오고 있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았는데 Love Me Like This 노래 나왔어요. 꿈꿀이 나왔습니다. 쏭땅. 아, 방금 엄마랑 공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여기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엄마랑. 유모차에서 산책하는 고양이도 보고 그리고 또 앵무새, 세 마리 앵무새를 봤어요. 이렇게
가족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산책에 나와 있었더라고요. 한 마리는 어머님 어깨에 막 있었고 두 마리는 이제 카트기 위에 있었나? 너무 신기했어요. 엄청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전에 나 여기서 생일파티 했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와 대박,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내일 오후에는 바로 숙소에 가야 돼서 거의 오늘이 마지막 추석 연휴인데요.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꽤 그래도 긴 연휴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추석 연휴 동안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이번 주에 팬 콘서트! 또 팬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 제대로 한번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팬콘 준비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러면 장규진의 추석 브이로그 여기서 끝!